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건대 우리 개혁교단의 총회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날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신하여 개혁 대신 교단 합동총회로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복되게 역사하셔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개혁 대신 교단이 이 나라에 오늘 초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총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사시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김희철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지혜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새로이 결성되는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임원들로 세워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에게 부여받은 총회를 통하여 부여받은 이 모든 회무를 임원회를 통하여 전권위를 통하여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총회를 폐회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그 말씀을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제가 해외에 설교도 저보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하기에 저는 다른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렸으면 했었는데 법이 욕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뭐 또 저가 할 수 있는 짧게 하는 걸 밖에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뜬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도 압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춘천 가나를 개척하고 경강이라는 옛날 교회에서 거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확 인연을 울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 출신이라 시골에 교회를 고향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뺏기게 되었을 때 저들의 슬픔이 얼마일까 생각해서 제가 들어가서 모든 돈을 다 대가면서 그걸 되찾아 주고 그것이 딱 교회로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재판도 했죠.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그때 제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나는 이 교회만 바로 쓰고 이 교회만 지켜지면 됩니다. 나는 어디 가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뒤에 그의 겨울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말씀 뽑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제가 다 뽑았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며 나는 이제 애도 이제 못 낳는데 무슨 번성일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 교회 목사님 한 분 목회 하시게 만들고 하나님 송도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송도 와서 차가운 콘크리트 빌딩밖에 없는 이곳에 돈도 사람도 아닌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달라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가에 있다가 이 건물을 3년 반 만에 이걸 사고 그 당시 1억 딱 있었는데 60억을 25일 만에 하나님 만들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세부에 성교, 고학원, 학교 그걸 세워가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생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절대 자랑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맑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누누이 드립니다. 우리가 종이를 섬길 때 절대 사심 갖지 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보상합니다. 제가 그 금강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찾아내는데 저 개인적으로 돈 다 내면서 믿고 한 6, 7천만 원의 돈을 썼어요.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다 쏟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우는지 목사님 자기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목사님, 저희 목사님 그들 아래만 있게만 해달라고 얼마나 떼쓰고 우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거짓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송도 가난을 주신 거예요. 수백 배로 큰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총회 이 정신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 총회장님 보니까 총회 때 자기 사실 삽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했다. 다시 모습도 보고 앞으로 이 문화 이 정신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복줄게. 아멘. 내가 너를 번성케 할게. 아멘. 저는 분명한 사실은요 어디 가나 뭘 하나 어제의 기득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아멘. 1년 2년 3년 가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총회가 3년 후를 바라보고 5년 후를 바라보고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면 깜짝 놀랄만한 총회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 믿기에 순수하게 가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젊은이들이 불때처럼 몰려들어와 나도 목사할 거라고 나도 이 교단에서 목회할 거라 꿈을 꿀 거라고 그래서 수년 안에 전 세계에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퍼져서 다시 복음을 일으키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혼자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맑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함께 손잡고 그 꿈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앞장서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김케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회부를 마치고 식사하시고 2시에 진식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시간이 충분합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마치고 바로 촬영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우리 교회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들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단과 함께 가는 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취임 예배 다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촬영이 있겠습니다. 바로 다 나오셔서 세 줄로 서 주시겠습니다.